6.1 지방선거 당선인들을 만나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지 또 앞으로의 비전과 방향을 들어보는 기획보도 당선인에게 묻는다 시간입니다. 오늘은 세 번의 도전 끝에 현직 군수를 꺾고 횡성 군수에 당선된 김명기 당선인을 만났습니다. 윤하은 기자입니다.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. 네. 군수 선거는 이제 세 번째 도전 만에 경선 경험까지 세면 더 여러 번 도전하신 끝에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 네. 감회가 상당히 남다르실 것 같아요. 네.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저를 선택해 주신 군민 여러분들에게 우선 감사를 드리고 믿어주신 만큼 더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군민들이 원하는 대통합 그리고 부자 행성 만들기 군민 행복시대 꼭 만들어서 보답을 하겠습니다. 가격 안정 지금 100억을 조성해서 안정적으로 농업으로 소득을 올리고 사는 농촌 확실히 지원하겠다는 거고요. 두 번,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설치하고 운영해서 가축분뇨 처리 문제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서 지속가능한 축산이 되도록 돕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유치 문제는 충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드리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. 이 세상이 바뀌었잖아요. 단순한 이 퇴비공장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선진 사례들이 많아요. 오히려 그곳이 지역의 관광 명소가 되는 그런 자원화 시스템이 설치가 될 겁니다. 에너지 산업 그리고 환경 산업 그다음에 요즘에는 빅데이터, 데이터 산업, 예. 그다음에 최첨단 산업단지 유치 예.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작은 비용으로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에요. 지역 소멸 대응 기금도 충분히 내려올 것이고 저 자신이 규제를 많이 풀어낼 거예요. 지금 투자 여건을 조성하면 민간 투자가 저는 5천억 아니라 1조도 들어온 자본, 기술, 영업, 판매 능력 이 세 가지가 겸비가 안 되면 언젠가는 지역의 애물단지가 될 것이다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. 예,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솔직하게 털어놓고 논의해야 돼요. 자꾸 이 가물여줘서 고름이 차도록 만들어주면 안 되거든요.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일할 겁니다. 실적으로 그분들이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많이 완화할 거예요. 농막은 농사 잘 지라고 해드리는 거잖아요.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그 규제에 뭐 딱 묶여서 뭐 앞에다가 뭐 자갈 좀 깔았다. 예? 뭐 조금 털을 넓게 가지고 세면을 깔았다. 이거 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을 다 뜯어치우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지나치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. 네, 그러나 그거를 빙자해서 네? 진짜 호화주택처럼 만들고 막 이런 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제를 해야죠. 저 김명기의 열정, 저희가 그동안에 닦은 경륜, 지식, 인적 재산을 오로지 행성 군민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. 믿어주시고 지켜봐주시고 도와주십시오.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